저희 집을 소개합니다. 들어오면 오른쪽에 부엌, 바로 거실, 왼쪽에 화장실. 먼저 들어오면 부엌은 이렇게 생겼어요. 더 수리 바뀐 상태라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. 지금 별로 없어요. 냉동실은 요리 안에서 지금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. 냉동실 몇 개 삼고 여기 원래 얼음도 여기 원래 저절로 충전이 되는데 그냥 찜찜하고 더러워서 안 먹어요. 여기는 여기서 초반에 벌레가 엄청 나와서 되게 고생했는데 식초로 닦으니까 아직까진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내가 애써 모른 채 하는 거일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쪽은 그냥 이런 거. 여기도 벌레가 많이 나왔어요. 마찬가지. 여기는 베이킹 재료들, 도구들 있는 곳. 이쪽은 이런 거. 이쪽은 이쪽도 그냥 뭐 작업들. 이쪽은 이제 그릇들. 최소한으로만 살려고요. 컵 있고요. 이제 컵 한 번도 안 썼고. 요리해서 요리 조금. 이쪽은 뭔가 냄새, 여기 전 주인이 쓴 냄새가 심해서 그냥 잡동사니 새 거 놓고 그냥 식초 이런 거 그냥 안 쓰는 거 넣어놨고 이 안에도 그냥 휴지 이런 거 넣어놨고 이거는 화장실. 화장실은 이렇게 방금 샤워를 해서 환풍기 틀어놔서 좀 시끄럽지만 객도창은 이렇게 방이랑 연결이 되네요. 이렇게 거실이랑 연결. 이제 팬트리 두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어요. 우리 밥상 겸 내 책상. 밥상 위에는 모를 거 사탕껌, 군가루 이런 거 있고, 치즈 파우더, 소금 이런 거 있고, 시리얼 있고, 약 있고, 소자 있고, 이제 음식들 주는 곳. 언니가 이렇게 라면 많이 보내주는데. 그리고 이건 서랍. 그냥 잡동사니 넣어둔 서랍. 여기 서랍은 그냥 이거는 수납하려고 넣은 거라 정리는 안 돼. 이거는 책, 책상, 여기는 발코니. 공간이 보이고, 발코니에 내가 그냥 집을 놨어요. 여기가 창고가 없어서. 소파는 이렇게 1인용으로 그냥 싼 거 두 개 샀어요. 근데 좀 불편해요, 확실히. 소파가 안 나가지고 불편하고. 여기는 방. 우리는 지금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 두 개만 이렇게 싱글 두 개. 화장대. 화장대라기보단 그냥 서랍 화장대로 쓰고 있는데 의자는 저 밥상 의자 갖고 와서 쓰고 있고 서랍 화장품이랑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약이랑 파우치 있고 여기는 화장품이랑 마스크팩 있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있고 여기는 행거 끝. 별거 없는 집.